네, 솔직히 은지 언니가 사이다 발언을 되게 잘해요. 오, 바보인 척 할 말 다 하는 스타일. 네. 약간 멤버들의 의견이 부당한 게 모여서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회사에 얘기해야 할까 할 때 가장 먼저 부사장님의 문을 두드려서 이제 의견을 다 얘기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. 와, 중요한 역할이네요. 네. 사이다 멘트는 은지 언니. 그렇습니다. 혹시 그럼 부사장님실에 들어왔다. 그거 해도 돼요? 어? 안 돼요? 안 돼요. 모길래 그래요? 모길래 그래요? 아니면 수위 조절해서. 저 들어왔어요. 네, 뭐야, 저희가 뭐. 이제 롤린 끝나고 공백기가 길었을 때 가가지고 저희 망했잖아요.